춥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삼천포에 왔는데 와,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11월 15일 금요일 삼천포입니다. 오늘 물때가 만조가 오전 10시 38분, 간조가 16시 34분이네요 와, 이거 뭐 인트로를 길게 할 수가 없어. 너무 추워. 입도 얼고. 혹시나 하고 집사람이 농계용 장갑을 좀 구비를 해줬는데, 와, 이거 안 끼고 왔으면 오늘 손가락 얼어 터졌을 것 같아요. 로드를 두 대를 가져왔습니다. 도요 코르사 인쇼어. 이 녀석은 단종이 됐죠? 릴은 도요 오르는 인쇼어. 이 녀석이 참돔 광어 같이 하는 녀석인데, 길이가 길다 보니까. 갑오징어 많이 했던 녀석이에요, 저걸로. 그리고 또 하나는 바낙스 레전드 라이트 지깅, 그리고 아이오닉스 인쇼어 원줄을 막 합사. 그리고 가지를 30cm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싱커는 16호. 이 정도 바람이면, 기온만 괜찮으면 할 수 있겠다 하겠는데, 이건 기온이 낮으니까 그렇게 강풍처럼 부는 바람은 아닌데 칼바람처럼 느껴집니다. 엄청 춥네 진짜. 와, 오늘 수온 엄청나게 떨어졌겠다. 그래야지. 아, 너무 춥다 진짜 인간적으로. 와, 진짜 춥다. 와, 아니 오늘 날씨 왜 이래? 수심 깊으면 16호로 안 되니까 18호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싱커 한 호수 올렸습니다. 18호로 올리고, 아직도 주황으로. 어? 나왔나? 한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봐야지. 왕눈이 2단체비 하시네. 자, 이르피싱 선장님이세요. 고맙습니다. 다 이쪽으로 오시네. 와, 오늘 손님들 많이 안 계시니까 이게 좋다. 왔다 갔다. 어, 이거 계시를 못하네. 나는 항상 스타트가 느려서. 왔다. 오, 나오고 있어. 오, 멈추시면 안 돼요. 어, 문어인가 진짜? 대포알 아니야? 문어님, 이게 대포알이다. 문어다! 와! 오, 와, 키로짜리는 되겠다. 와, 씨. 이야! 포스 넘치시느니 문어를 잡으시네요. 와. 낚시 다 하셨어, 이제. 어, 산비 버리죠. 히트! 이야! 아, 작은 거라도 히트가 어디야? 달봉이 지금 배운 게 있어서 휴대전화 바로 받았어. 카운트만! 엄동선언일수록 시야를 딱 구별이 되는 게, 또 나올 땐 대포알이 나오는데. 자, 단차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께서 고추장으로 걸어내셨으니까 고추장 유지합니다. 지금 액션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위아래 수직, 아, 나이스. 수직 그게 아니고 옆으로 계속 움직이셨어요. 이야, 감 좋으시다 진짜. 어, 뒤에도 후미도 히트. 근데 대포알 어디 갔지? 뒤에도, 와, 똑같은 거 잡으셨어. 두 마리 단독선도 단독선 들어가고 계시네. 자연스럽게. 와, 단독선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마리스로는 공동선수. 아, 문어 잡으셔 진짜. 이건 갑이다. 오, 괜찮아 사이즈. 와, 괜찮아 괜찮아. 와, 혼자 잡으시네. 아, 아쉽다.
셋을 보낼 수 있었는데. 사장님께서도 단차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낮은 단차에서 나왔어. 오 문어? 가비 같은 거. 오오 저거 대박이야. 와 이번에 이번에 와 저 문어인 줄 알았어. 저도 문어인 줄 알았어. 나 낚싯대 부러진 줄 알았어. 이야 사진 찍어야지 사진. 아, 좋았어. 사진. 아 선장님이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4대 응이 뭐냐고. 난 소문난 꽝조사야. 웃고 떠들다가 이거 진짜 한 마리도 못 잡네. 8시 46분 거의 근 2시간 다 되도록 한 마리도 개시도 못했어. 이런 낭패가 있네. 아, 한 마리 방생하고 스위치 안 눌러갖고 녹화가 안 됐어. 아, 여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올해 출조한 날씨 중에 오늘이 제일 춥습니다, 진짜. 제가 속에 상의는 네일을 입고 기모 달린 그 티를 입고. 낚시복을 입었는데 그래도 춥습니다. 바지도 기모 달린 바지 내피 입고 왔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어요. 쭈꾸미라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타이틀을 조금 타이틀 빨리빨리 좀 찍겠습니다. 아 좋아. 오. 한 마리 잡아야죠. 비슷하네 아까고 조금 더 크네. 자, 두 마리. 물이 강물처럼 이렇게 흐르죠. 엿등이라는 소리입니다. 아니 이게 뻘물을 넘어서 이게 흙탕물 수준에서 나오는 거야. 역시 쭈꾸미는 있었어. 좀만한 놈 잡으러 온 게 아니고 큰 감방 노리러 왔는데 손바닥만 나오네. 이 가지가 기니까 참질하고 바로 내리면 가지가 원줄에 올라타더라고. 그런 애매한 점이 좀 있어. 큰일 나요. 어디 독도는 우리 땅인데. 어? 오우. 어? 안 큰데? 어우, 준수하네요. 이야. 준수한데. 오, 그래. 이런 거 잡으러 왔어요, 저. 자, 삼촌포표 대포알입니다. 자, 세 마리. 자, 이 가지가 길면 길수록 바닥에 좀 박히는 뻘, 봉토리 박히는 뻘 참 괴롭더라고요. 봉토리 박혔다가 뽕 떨어질 때 마치 입질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자, 물이 죽으면 애들이 조금 뜨죠? 자, 약간의 경질 로드고, 단차는 23cm. 자, 가지는 20cm. 광어다운 샷에 가까운 그 로드인데, 얘도 범용으로 나오긴 했는데, 타이라바를 아예 안 했으면 범용이란 말을 믿었을 테지만, 타이라바와 광어다운 샷에 범용대는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제대로 하시려면 완충을 해줄 수 있는 초리대가 좀 약간 경질, 연질인? 그게 타이라바 장르고 광어다운샷은 와서 먹을 때 그러니까 우럭하고도 완전히 다르고 탕 때립니다. 광어는 작든 크든.
그래서 굳이 연질 뭐 민감하게 뭐 반응할 필요 없는 TV 연질일 필요가 없는 그런 로드가 광호다운샷 로드입니다. 어우 잡으셨어. 이야 잘 잡으신다 진짜. 오 잡는 족족 다 이만해. 자 기본도 엄청나게 딱 보니까 선수신데 뭐.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컬러를 못 찾나 봐요. 물 박히면 아예 이게 태클 박스를 위에 갖다 놓고 계속 로테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고추장 모짜르트. 계속 바꿔봐야 되겠어. 골드레이저. 아까 아니더라고요. 아 여기네. 자신이 갑오징어 잡아먹진 않을텐데 저게. 심심하다. 가끔 따문따문이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지겹지 않을 정도로만 나와줘도. 네. 이렇게 안 나오면 고통스러워. 어? 벌써 뭐? 12시 됐나요 벌써? 지금 저 꿀밤 타임이라서. 아 그래서 밥을 먼저 먹고 예. 예. 선장님 물돌이라? 물돌이라 빨리 먹는 거예요? 와 이거 두 자릿수 채울려나 진짜? 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도시락이 진수성찬이요. 와 여러분이 직접 사주시니. 아 오늘같이 추운 날 이거 만둣국. 삼천포에서도 이런 도시락이 나오네요. 도시락 먹은 지 좀 됐어요. 올해 갑오징어 하면서 어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는 그 정도. 아 원래는 섬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어. 밥이 기가 막혀. 딱 열받네. 두 자리 쭉? 봄가비를? 네. 와 아니 이 선장님이 배신 때리나? 왜 연락을 안 주고? 아 선장님이 나보다 잘생겨서 짜증나. 인물 장난 아니잖아요. 네. 다리도 비로. 몸매도. 선장님이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고. 아 잘 먹었습니다 진짜. 오 첫수. 쭈꾸미네. 아이씨. 쭈꾸미 쭈꾸미. 아 기가 막히네. 에이, 무게감이 쭈꾸미야. 오 근데 여기 물도 잘 가는데 물 색깔도 좋구만. 막 쏟아질 것 같은데 안 쏟아지네. 아 올해 이 자리는 너무 많이 빼먹었나. 담을 만한 거래 딱. 핑크 괜찮네. 핑크 레이저. 어? 이건 묵직한 가문도 아니었어. 뭐지 이상하네. 아 저 다섯 마리인 줄 알았더니 이제 네 마리네. 와 제가 지금 다섯 마리. 와 오늘이 대단한 날은 대단한 날이네 진짜. 히트. 아 좀 어우. 이제 나오겠죠?
희망고문인가? 수심도 좋고 다 좋은데 대포알 대포알 조금 어때? 어 짙은 초록색이네. 저런 컬러가 있나? 저는 직결을 그렇게 뭐 선호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혹시나 하고. 오. 장원이 바뀌는겨? 어? 단차가 밑에서도 나오네. 입에는 사탕 스틱 물고 잘 잡으시네. 오 잡으셨어. 이야. 아, 축하드립니다. 아, 제일 축하드리고 싶어. 밑에는 컨닝한거 위에는 주황. 둘 다 컨닝한거죠? 필인데 왜 안 나올까? 이러다가 삼천포 영상 후로 나가나? 야, 그래도 장원이 두 자리 쓰면 돼야지. 아 저는 초짜입니다 이러고 올릴 수 있는데. 장원 사장님이 여섯 마리인가? 일곱 마리. 어 세 마리만 더 분발해보세요. 선장님한테 해코지를 먹고 같더라. 어. 좀 전화하실 텐데. 누구? 알붕이님 맞다. 선장님 기대하고 있을게요.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기대하고. 아, 좋았어. 와,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여바치라서 니꺼님부터 심할 수 있습니다. 여바치라네요. 칼날을 바꿔도 안 되고 가지줄 길이를 줄였다가 길게 했다가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네요. 아 오랜만이네. 쭈꾸미네. 왔다. 쭈꾸미 쭈꾸미. 오 갑이다. 야 그래도 졸지 않게 해줘서 고맙네. 아이 참. 깜짝 놀랐네요. 깜짝 놀랐어. 와 봄갑이 치는 느낌이야. 딱 그 느낌만. 예. 전 아까부터 그랬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녀오신 분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혹시 지불백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런 지퍼백이 뭐가 필요해요 오늘. 고생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 아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진짜. 자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죠. 이건 뭐 선생님 잘못도 아니고. 어? 아니야 난 그냥 직접 넣으면 되지. 아 그래요? 상관없는데. 구독자님 장원하셨는데 7마리 제가 방생 두 마리, 힙 세 마리 해가지고 다섯 마리 이렇게 했네요. 여기 앞에 사모님 문어 큰 거 한 마리 하시고 갑오징어 네 마리 하시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두 자릿수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낚신 거. 실력 좋으신 구독자님 그런 말씀 딱 하셨어요. 있는데 안 물어주는 것 같다. 근데 조금 뭐 납득할 수 있는 그 여건은 어제보다 기온이 엄청나게 뚝 떨어졌어요. 뭐 이래저래 다 핑계고 이것도 제 낚시고 이것도 선상 낚시입니다. 구독자님 그리고 오늘 구독해주신 사장님 사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천포 11월 15일 소식이 이렇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이거 가봐야 되겠습니다. 오 문어 진짜 크다. 아침에 돌고 나오는데 이거 진짜 키로급이네. 빠져도 8,900점 어우 키로네. 와 무섭다 무서워. 와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이래 타서 처음으로 한 자리 쏴야지. 와 진짜 참 기가 막히기도 하네요. 근데 뭐 어떻게 해. 이게 낚시죠.